안녕하세요, 여러분. 손복쌤입니다. 제가 지금 출장 중인데요. 출장 중에 대한항공 공채가 떠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좀 협소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한항공 공채가 떴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공채를 기다려 오면서 부단히 노력해 주셨던 분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잘해 주실 텐데요. 아직까지 면접 준비, 그리고 자기소개서조차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이번 대한항공 전형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원 자격은요, 이전 전형과 같습니다. 토익 점수 보시면 550점 또는 토익 스피킹 레벨 IM 이상 또는 오픽 레벨 IM 이상 취득한 자. 자, 다음 전형 방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셔야겠죠. 서류 전형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면요, 1차 면접에 들어갑니다. 1차 면접에 합격을 하면 2차 면접을 보겠죠. 2차 면접에서는 영어 면접, 이제 영어 인터뷰, 그리고 3차 면접 시에는 인성 검사를 별도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3차 면접에 합격을 하게 되면요, 건강 검진 및 수용 테스트를 받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지난 대한항공 채용에서는 1차 면접 자체가 영상 촬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미리 공지가 나진 않았어요. 서류 합격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따로 통지를 한다니까요. 지난번과 같이 영상 촬영을 하든 아니면 1차 면접에서 원래 기존에 진행했던 대로 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하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준비해온 것처럼 꾸준히 유지를 잘 해주시고요. 지금 면접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분들 있죠. 면접 준비조차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 서류 준비하시면서 면접 준비까지 꾸준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서류 작성을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기본 정보 보시면요. 지원자의 성함 작성해 주실 거고요. 영문 이름, 한문 이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실 거고요. 증명사진을 촬영한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가서 증명사진 촬영하셔가지고 기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 전형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지난 전형에는 특기와 취미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특기와 취미란이 없어지고, 블로그라고 해서 홈페이지 주소,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기타 SNS에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라든지 기타 SNS 관련된 링크를 넣을 수 있는 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특기나 취미를 기입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의 특기는 무엇인지, 잘하는 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가치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이걸 기입해라라고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제 추측이지만 이거 되게 건전한 취미다, 건전한 특기다, 건전한 가치관을 녹여낸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공유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불순하거나 객실 승무원으로서 걸맞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요. 비공개를 하든지 굳이 공유를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SNS 기재하는 부분 있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을 PR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객실 승무원, 더 나아가서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에 걸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통의 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중히 고민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건 삭제하시고요. 아, 이거 모든 피드를 보여줄 순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그냥 비공개 처리하시고 아예 나는 하나라도 넣을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SNS 하나라도 가입하세요. 요즘에 쉽게 할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이라든지 일상을 찍어서 아래쪽에 글로 간략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SNS 관련된 공유할 어떠한 소통할 장이 없다,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셔가지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학력, 연구, 경력, NCS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정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학, 자격, 기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추가가 된 게 있죠. 외국어 능력 관련된 란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회화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작문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그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픽 점수라든지 토익 스피킹 점수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준에 따라서 질문을 해 주실 거니까요. 무조건 잘한다라고 체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궁금한 부분은요. 아, 이거는 좀 어렵다.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 카카오톡 채널이 있죠. 아래쪽 더보기란에 보면 제 카카오톡 채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항은 대한항공 입사를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서술하시오. 이 문항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내가 한두 번 자기소개서 작성해 본 게 아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감을 탁 잡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본인의 목표는 내가 지원하는 항공사의 목표, 즉 대한항공의 비전이 되어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목표 또한 대한항공의 목표, 즉 비전과 동일한 또는 혹은 비슷한 목표여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항 보도록 할게요. 객실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특징 두 가지를 제시하고 본인이 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이건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될까요? 네, 이 내용은요, 대한항공의 인재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촬영한 영상 있죠. 대한항공 인재상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속에서 보면 제가 키워드를 설정한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의 인재상이라는 명칭은 사라졌습니다. 인사철학으로 바뀌었고요. 그 인사철학 내에 보면 이전의 인재상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뽑아보는 겁니다. 아, 대한항공에서는 이러한 인재를 찾고 있구나,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뽑아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로 좀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변화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국제적 감각이 있는 사람,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사람, 그리고 팀플레이어로서 협동심이 뛰어난 사람, 배려심이 뛰어난 사람, 관찰력이 있는 사람, 포용력이 있는 사람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이 키워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셨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협동심이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키워드 두 가지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배려심과 협동심을 발휘한 경험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경험을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을 넣어주시는 것, 또는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도 막 대한항공에 끼고 맞추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즉 객실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리고 역량이 좀 보여지는 키워드를 설정해서 본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남을 위하는 이타심이라든지 그리고 진솔함, 성실함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위하는 이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도 타인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도 좋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막 잘 보이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나라는 사람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깊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는 좀 자기적으로 저는 저의 이러한 가치는 앞으로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서 어떠한 승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포부를 굳이 작성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문항에 넣진 않았잖아요. 그냥 나 자신의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녹여서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작년에 이어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채용이 뜬 대한항공 서류 작성 및 자기소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차근차근,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고민해서 잘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집중반 대면 그리고 비대면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단기간에 빨리 끌어올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내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문의해주시면 제가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중반기에 대한항공에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잘 준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